안녕하세요, 박봉수입니다. 일단 저는 철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하철 온도를 이끄는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이제 철도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일단 상당히 한국 철도 정책이 파행으로 올라왔고 왜곡된 채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주도했던 정부 부처 바로 국토부였고 국토부의 개혁 없이는 과연 한국 철도가 제 위상과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철도 정책은 이제 궁극적 이상향이 경쟁 체제였거든요. 이것의 모든 것들이 종속되고 그 아래 편제되다 보니까 이 경쟁 체제를 과연 어떻게 현실에 구현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또이 경쟁 체제를 깔고 있는 그 밑바탕은 효율화라는 개념이었죠. 그러면 지금 신임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한 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성의 논리 때문에 여러 가지 철도 정책,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면이 이고 또 이것은 지난 그 촛불 시민 혁명의 어떤 또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면 과연 효율지향성 이런 일방적 집행이 정책 집행이 계속 가열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효율화의 전제는 철도산업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철도 운영은 국가 이외의 사업자가 하고 있다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그 철도산업기본법에 그 철도산업은 코레일이 한다, 한국철도공사가 한다 하는데 한국철도공사도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 이외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임무를 대행하는 공기업체제죠. 그러니까 철도산업기본법에서조차 실질적으로 철도산업기본법에 밝히고 있는 내용을 이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왜곡된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민간의 효율적이다라는 신념이 계속 그 바탕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철도가 과연 시장 논리로 운영되는 게 맞는가? 철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간접자본,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하죠. 이런 인프라들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 토대가 되는 거고 그 토대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충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하는 어떤 그 에너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장 영역으로 바로 돌격시켜 놓으면 이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경영철학의 문제들에서도 나왔고 또 각종 사고 외주화의 문제 또 요금 인상 이런 문제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적을 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원천봉쇄되고 철도 경쟁 체제, 뭐 철도 민영화 이것은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고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 진행됐다는 거죠. 뭐 여기서 이런 과정 속에서 공청회라든지 또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라든지 노조 관련 노조들에 대해서의 어떤 그 의견을 듣는 것들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 그러니까 국가적 어떤 합의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이 것들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집행됐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줘야 할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갖는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 철도공사의 비효율성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많은 공청회나 이런 데를 제가 갈 때마다 특히 국토부나 사회 그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분들이 이런 발제문에 나옵니다. 한국 철도가 뭐 이거 한국 철도공사죠 또는 철도 과거의 철도청이 얼마나 문제적 조직이냐면,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냐면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데 7시간 걸리는데 요금 훨씬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훨씬 빨리 가고 요금도 절약되는데 이런 비효율적인 철도공사를 과연 그냥 내둘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 교통연구원이나 국토부에 이런 발제를 하는 분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했고요. 또 이런 발제를 하면 청중들은 와 진짜 한국철도 문제가 있네. 철도공사 완전히 비효율 온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런던에 철도가 개통되자마자 역마차에서 200개가 다 망했어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역마차가. 근데 한국 철도노선 영동선 이런 거 만들 때가 1930년대입니다. 거의 한 7 그리고 그 당시에 건설 기술 뭐 등등.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이 자기들 편이 때문에 사실 수탈의 도구로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도로 교통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건설된 지금 양양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1시간 반 만에 다닌다고 자랑하죠. 서울에서 정동진 갈 때 양양 고속도로 이용해서 가면은 이 철도 서울 청량리에서 강릉 가는 것보다 2시간 빨리 갑니다. 그건 인프라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공사가 갑자기 경영의 효율화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노선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을 철도 공사의 비효율 한국철도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소재로 더군다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도 이렇게 대놓고 발제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고속철도가 개통됐을 때 대구, 광주, 뭐 목포 이런 항공노선 다 망했습니다. 사실 운행 포기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최고 효율성을 자랑한다는 민간 항공회사들이 지금부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 경영을 하겠다 작심해서 그런 건가요? 2시간 반 만에 가는 고속철도가 개통돼 보니까 항공의 경쟁력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담지하는 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1930년대에 개통된 노선을 그런 거죠. 덩케르크란 영화에서 나오는 비행기가 스피트파이터라고 영국 비행기입니다. 그 영국 비행기와 F-16과 공중전을 시켜서 조종사 실력이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철도의 비효율을 증명하는 것들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관행들은 바뀌어야 된다. 정확히 연구하고 무엇이 한국교통체계 발전에서 또는 철도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논의할 때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장점들, 신문에서 얘기되는 이런 장점들 사실 경쟁체제 효과가 아니라 수서에 그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는 거의 99%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로템이라는 그 이 철도차량 제작회사에 갔는데 창원중앙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일에도 표가 매진됐는데 창원역에 내리는 사람들은 아니 수서가 개통돼서 그렇게 고속철도 환경이 개선됐다 하는데 우리는 그 피부로 못 느낀다. 여기는 열차 편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러면 수서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개통돼서 철도공사는 또 나름대로 수익을 하고 SRT 경쟁체제로 서로 경쟁하면서 윈이 된다고 국토부가 계속 한국교통연구원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편익을 느끼는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은 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부라든지 정책 담당 이것들에 대해서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개선책은 있는지 개선책은 있습니다. 통합하면 됩니다. 20량이라는 20량 운영할 수 있는 KTX를 수에서 출발시키고 시간대 조절하면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말도 안 되는 경쟁 체제를 해서 사옥 만들고 또 중복되는 이런 그 임원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 체제를 지난 10년 동안 국토부랑 한국교통연구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철도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지점은 사실 이런 폐단들을 이제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상하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선 SRT와 코레일의 통합보다 상하통합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통합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 시점이 있지만 SRT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가 그랬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조직 보호 논리와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기 전에 SRT를 코레일과 통합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그렇습니다. 그 철도를 최초로 만든 조지 스티븐스가 그랬거든요. 경쟁할 수 있는 데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는 곳에선 경쟁하지 않는다. SRT와 코레일은 어떤 조화 협력의 관계지 그렇습니다. 저는 SRT 처음 만든다 그럴 때 파리 북역 있고 남역 있고 뭐 여러 곳에 있거든요. 떼집어가 다니는데 프랑스 철도공사 운영하는 역들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철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토부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 워딩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 철도가 발전한 계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명박 정권 때 민영화되더니 그런 사회적 문제가 비난이 많으니까 약간 꼼수를 써서 그냥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경쟁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이런 적폐들은 해소는 더 힘들고 실제로 철도라는 대중교통의 역할이나 이 어떤 과제, 그러니까 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대주주들,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될 것인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왜 이익은 소수가 보고 그 사회적 손실은 다 다수 국민들이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정부가 나서서 하느냐. 대한민국 공화국 맞느냐.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공교통에서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